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. 마을버스와 경차가 충돌해 경차 운전자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을버스 기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운행 전 음주 측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.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는 경차를 마을버스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놀란 승객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합니다. 운전석 문이 안 열렸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수석으로 기어나왔어요. 마을버스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아이를 카시트에 있던 아이를 꺼내서 안아주고. 경차 운전자는 비장이 파열되는 전치 4주 부상을 입었고 머리와 얼굴 곳곳에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. 20개월 된 어린아이가 탔던 뒷좌석까지 유리파편이 튀었습니다. 사고 당시 버스 기사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마을버스 기사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날 버스 기사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소규모 회사다 보니 감시하는 직원도 없었고 음주 측정 기록을 적어두는 기록부조차 없었습니다. 이런 거 안 했거든요. 자기가 부르고 나서 음주 같은 건 못 하는 거죠. 많이 늦춰졌지 많이.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음주 측정에 구멍이 뚫린 상황. 더 이상의 버스 음주운전 사고가 없도록 부산시의 실태 전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인아입니다.